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뭐 금붕어라든지 잉어 이런 친구가 아니라 바로 연못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 비단잉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황금 색깔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온 곳은 그 비단잉어가 무려 수천에서 수억 원, 비싸면 20억 원까지 되는 그런 비단잉어를 양식하는 양어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료 광고 아니고요, 여기인데 제가 오늘 촬영 협조를 요청했는데 흔쾌히 해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정말 비싸고 화려한 친구들이 있을 건데 한번 들어와서 왜 키우는지, 얼마 정도 되는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성 비단잉어 대표 이태현입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와 여기 사무실 들어왔는데 네. 분위기가 물씬 여기 딱 풍기네요 벌써. 와 여기 설정도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네. 지금 보면은 비단잉어 성어부 이 표창장에다가 이제 수료증 뭐 등등 있는데 비단잉어 심사 일본에서 심사위원. 아 심사위원도 하고 오신 거예요? 네. 와 비단잉어가 여러분들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색감이 뭔가 이렇게 증서 같은 것 같은데, 대표님 이게 뭐예요? 여기에는 생산 증명서라고 써 있는데요. 이 비단잉어 혈통서죠. 그러니까 어떤 양어장에서 언제 생산이 돼서 네. 그 당시 크기가 얼마 또 어땠는지 그런 것들이 자세히 적혀 있는 혈통서입니다. 와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들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여기에 출처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도 태어나면 출생 주민등록증 뭐 이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죠. 아 대표님 여기 아이는 그 관상어 박람회 때 그 1억 원? 맞습니다. 아 맞아요? 아 이게 대표님이 사육하고 계던 아이. 제가 생산해내서 이제 키우고 있는 거죠. 아마 국내에서 제일 큰 대체가 아닐까 생각해요. 또 이곳저곳에 가면 하얀 색깔도 보고 하는데 저만한 아이들은 지금 처음 보거든요.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진짜 저 만약에 야외에다 키울 수 있는 수조 같은 거 있으면은 넣어놓고 그냥 앉아서 보고 커피만 먹고 있어도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얘도 진짜 이뻐요. 그렇죠. 걔는 작년 네. 강남에서 해수부 장관상 탄 소아 3색입니다. 와 대표님이 상은 거의 이제 일본에서 가셔도 국내에서도 확실히 탑 클래스. 그러면 대표님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 이제 분양가 몇 천만 원에서 1억 원 되잖아요. 그 여기에 아이들은 그럼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샘물을 뭐 돈으로 딱 환산해서 말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아 정해져 있지는 않은 네, 거군요. 뭐 최소 그래도 여기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뭐 90cm 다 가까이 되는 애들이고 네. 워낙 작품성도 있고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런 홍백들 지금 보이는 것들은 이제 최소 5천만 원 되는 거고, 요 소화삼색 이런 거는 지금 14,000만 원.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게 있어요. 거의 1m 네. 가까이 되는 것. 그런 거는 이제 뭐 1억 이상 뭐 사실 부르는 게 가격이죠. 그 해수부 장관님 상까지 네, 받은 아이니까. 맞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 그 사실 회원 고기예요. 인내에서 아. 팔린 고기고. 아무래도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양어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표님도 직접 여기 품종들을 번식을 하고 계시는 거겠네요? 이제 좋은 대체를 계속 생산하는 위해서 좋은 종어들 계속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 생산하는 대체들하고 거의 동일한 대체들을 제가 생산하고 있어요. 아 혹시 양어장도 혹시 탐방이 될까요? 아 예, 그럼. 야 양어장. 오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버터플라이 코이 플래티넘 버터플라이. 아 플래티넘 버터플라이인데 제가 계량을 해가지고 그냥 플래티넘 몸이 하얀 건데요. 이 하얀 거 위에 이제 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가리는 것들이 있어요. 오, 아 그러네요. 그게 이제 은닌이라고 은색빈을 은닌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계량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또 저만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개체예요. 이름까지 지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애입니다. 와 이런 점이 참 특이해요. 막 군붕어라든지 잉어들은 계량을 되게 잘하십니다. 오, 와, 와 애들 따라오는 거 봐.
오리나 병아리 새끼가 엄마 따라가듯이 애들이 슉 몰려버리네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것들. 많이 다 5천 원짜리. 아 정말요? 3만 원짜리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네. 5천 원짜리도 있고. 아유 강아지 마냥 보네. 얘들아, 우와, 야야야, 회오리 돌아요. 회전 회오리. 재작년에 생산한 것들하고 작년에 생산한 것들도 같이 또 키우고 있는 하우스가 또 있어요. 아, 엄청 규모가 크군요. 예, 여기 이제 제가 사업장이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지금 이제 17년 된 사업장이고, 이제 재작년에 다시 이제 만든 사업장이 또 따로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하우스인데, 우와, 얘 신기하다. 눈 색깔 약간, 요거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색깔 되게 특이해요. 이런 거는 이제 오치바 종류라 그래가지고, 네. 회색하고 거기에 갈색이 섞여 있는 색깔이에요. 와, 매력 포인트가 확실히 있어요. 이게 말로, 이게 영상으로 전해지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얘네 뭐야? 야, 누가 보면은, 응? 어? 물이 없는 잘 걷다, 야. 아 실제로 해외 가면 이제 맥이랑 이런 애 양어장 가면 애들이 먼저 먹겠다고 이렇게 오잖아요. 얘네들도 비슷하네요. 우와 저 여과기도 되게 특이하네요. 이 바닥에 있는 지금 바닥에도 다 여과기가 있는 거고요. 근데 보조 역할하는 여과기. 저거 혹시 모래 여과기인가요? 비슷한 구조인데 이제 다른 여과기. 아. 아는척 그래가지고. 아는척 실패. 그럼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저기 아까 굉장히 고가종의 품종에서 나온 새끼들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나온 새끼들이고 10% 안에 드는 개체들인데 10% 안에서도 이제 등급이 일반용, 고급용, 전문가용. 네. 전문가용은 이제 0.1% 안에 드는 거죠. 여기는 바로 전문가용입니다. 여기는 뭔가 좀 더 차분한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크기가 좀 더 크고 좀 전에 보신 애들하고 같은 나인데도 훨씬 더 크고 더 예쁜 애들이죠. 비단 잉어 자체가 지금 이게 보면은 색감이 약간 삼색 들어간 아이들 보면은 약간 일본 같은 연상이 될 정도로 좀 색감이 특이합니다. 와 확실히 여러분들 잉어들은 제가 알기로는 용존산 수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그냥 집에서 작은 수조에 기르시는 분들은 잉어 키우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잉어는 좀 규모 있게 키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새로운 곳입니다. 여기는 엄청 푹해요. 네 여기 지금 더 작은 아이들 이제 키우는 하우스라서 온도가 네. 좀 더 높고 뭐야 안녕 아유 안녕 대표님, 예. 그 잉어의 천적 아닙니까? 얘는 새끼 때부터 제가 키웠는데 아파트에서 살다가 지금 양어장 오는데 여기 제 할머니예요. 아이고 15살이 넘었는데 얘는 밥만 먹어요. 아, 오 대표님의 색다른 생물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오란다인가요? 아, 이 금붕어들은 이제 오란다, 뭐 난추 네. 해가지고 아. 이제 비단잉어 키우다 보니까. 금붕어들도 이제 키워서 제가 취미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제 또 뭐 원하시는 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있고요. 네, 다양한 금붕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수입도 하고 있어요. 와 수입 금붕어 잉어로는 야 아이고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끼 있는 거 저 집에서 이끼 제거 아예 안 하거든요. 물생활하면 필수템이에요 여러분. 이끼가 있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일로 와라 호로로로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또 한 10분 정도 거리에 또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우와 여기도 양어장인 거예요? 봄에 치어들 새끼 받아서 가을까지 키우는 장소. 와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잉어 생산하는 등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문가급들을 겨울에 이제 따로 특별하게 키우는 장소예요. 전문가급이요? 왜? 알았어, 알았어. 관심 안 준다고. 대표님은 그러면 1년에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1년에 한 2만 마리 정도, 이게 최종 선별된 게 한 2만 마리 정도 되는 거를. 최종 선별이요? 와. 아마 개체수가 엄청, 아유, 내 얼굴 보고 깜짝 놀랐고. 개체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 이 유지비용도 밥값만 해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를 또 판매도 하고 제가 먹이는 게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일단 수입하는 것만 2억이 남아요. 와, 대박입니다. 아까 그 큰아이들의 새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금붕어가 아니고 동그란 우리 지금 비단이어 키우는 사람들이 개량을 하는 금붕어거든요.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저만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큰 애들이 또 있어요. 식물도 재배를 많이 하시네요. 오와. 참고로 여기는 이게 손님분들이 안 오는 약간 비공개는 아니지만 노출이 많이 안 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보시기 전에 제 영상 보시면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우와, 귀여워. 볼록한 올챙이 같네. 와, 귀여워. 다마사바. 일본말로 타마사바라고 하고, 네. 한국에서 이제 구슬사바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이게 이제 상당히 인기가 많죠. 실제로 보면 되게 이뻐요. 비단잉하고 같이 키울 수도 있고, 네. 왜냐면 그 꼬리가 외꼬리로 돼 있어가지고, 그 비단잉하고 먹이 싸는 게 지지도 않고, 네. 상당히 건강한 개체들이에요. 와, 오늘 대표님, 정말 눈호강 했는데요. 와,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수천만 원에서 억대 단위의 비단잉어를 지금 양식하고 계속 키우고 계시잖아요. 십몇 년 동안. 근데 아마 역사상 제일 비싸게 혹시 분양된 대표님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얼마 정도가 됐었을까요? 제일 비싸게 분양된 거는 이제 일본에서 경매를 매년 하거든요. 네. 일본에 경매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2017년, 18년 정도에 사카이 양어장에 홍백, S레전드라는 이름을 가진 홍백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23억 경매에 납치가 된 거예요. 23억이요? 23억. 네. 진짜요? 네. 그 당시 전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죠. 진짜 얼마나 이쁘면, 얼마나 이쁘면은 그게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저기 달력에 보면은. 와, 저 친구예요. 엄청 진하네요. 그 빨간 색깔이. 그렇죠. 일단 사이즈 자체가 이 사이즈예요. 사이즈도 실제 사이즈. 아, 진짜요? 실제 사이즈가 비단잉어가 이제 이 정도 사이즈까지 크는 거는 어마어마한 개체 자체도 유전적으로 좋아야 되고 키우는 환경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크거든요. 요거는 1m 20? 아니, 1m 7cm 정도 될까요? 아, 1m 7. 그리고 대표님, 저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얘기하시다가 약간 작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작품성이라면은 이게 보는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보는 기준을 하자면은 세미나를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말을 해드리면, 제가 최근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책자를 냈어요. 마침 이제 최근에 발행이 돼서 그런 걸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백지라고 생각하면은, 하얀 네네. 종이라고 생각하면은 홍 무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아, 이런 기준들이 그리고 이 홍 무늬 네. 자체가 너무 이렇게 적거나 네. 너무 많으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 아,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너무 많으면 많으면 어떤 그림이 안 보이는 거고 네. 너무 적으면 또 좀 서운하고. 이것만 우선 가장 이것만 알아도 50% 이상.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좀 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아쉽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고가종의 아름다운 이 비단잉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양식을 하고 분양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